돌아왔습니다. 네, 아까와는 달리 스튜디오에 이제 다양한 분들이 보이시죠? 네, 돈비고 개발자분이신 이제 록바님, 포동잼님, 프링글스님, 휘네님. 네, 다들 이제 박수와 함께 환영해주세요. 아, 네네. 개발자분들께서 이제 참여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예년에 보셨던 록바님, 희네님, 프링글스님, 오늘 이제 뉴페이스 처음으로 포동잼님이 오셨네요. 네, 자, 이번 개발자회의 Q&A 시간은 좀비고 개발자분들을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미리 네이버에서 이제 물어보신 질문들 중에 이제 엄선화해서 가져온 질문들을 가지고 개발자분들께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록바님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Q&A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네, 닉네임 라니르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좀비고엔 정말 많은 맵과 스킨들이 있는데 각각 가장 만들기 어려웠던 탑1, 그러니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거겠죠? 다 있을까요? 네, 있죠. 당장에 기억나는 스킨은 은하고의 관리자 스킨인데요. 은하고의 관리자 스킨. 네네. 은하고를 준비할 때 스케줄이 좀 상당히 빡셌어요. 이 뭔가 은하고 관리자 스킨이 가진 신비하고 좀 고귀한 이미지를 관리자 4명한테 모두 부여를 하려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네. 스킨은 그렇고 이제 맵 쪽은 저희 그래픽팀의 골드마인님이 작업을 해주고 계셔서 그렇죠. 맵은 이제 골드마인님께서 대부분 다 담당해주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네? 골드마인님 얘기로는 불세언덕 쪽에 맵 작업을 할 때가 제일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을까요? 그 진격의 좀비가 이제 나오면서 네. 좀비고 그래픽이 좀 크게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리뉴얼과 맞추어서 그래픽팀에서 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점이 좀 어려웠고 또 불세언덕 쪽이 아무래도 자연적인 그림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나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도트 특성상 나무를 전부 다 다르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유저분들이 이제 렉이나 이런 것도 많이 걸리게 되고 최대한 네. 이제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나무를 하나를 가지고 아무 데서나 이제 써도 잘 어울리게끔 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기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우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맵 같은 경우에는 골드마이님께서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매번 유저분들께 만족시켜 드리려고 막 나무도 다르게 꾸민다던가 최근에 막 꽃도 추가한다던가 이런 작업을 여러 개 하고 계시는데 유저분들이 이제 언제나 이제 즐겁게 이제 광장을 사용하시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계시니까 골드마이님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SN1번 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입니다. 작년 간담회에서 서커스 이벤트 중 가장 많은 1등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셨는데 일단 록바님이 지금 두 번의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부상을 했고요. 아마 이제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1등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그때 기분이 좀 웅장해졌어요. 이게 이제 저를 뽑아주시지 않은 이제 유저분들이 꽤 많았는데 그분들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네. 또 저를 뽑아주신 소수의 유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네. 또 이제 그분들에게 가스를 또 들 수 있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네, 혹시 다수의 유저분들께 가스를 선물 못 해주셔서 죄책감 같은 건 없었나요? 아, 그게 있긴 했지만. 아.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또 소수의 유저분들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또 게임이니까 또 열심히 한 점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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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다수의 유저분들께 가스를 못 드리셔서 그렇게 뭐 마음 상한 건 없는 로카님의 의견. 네, 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다음 Q&A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션님의 질문입니다. 풀메탈 피스트, 배틀스토로잉 등 액션이 없는 좀비들이 있는데 좀비들의 액션 추가 계획은 혹시 어떻게 진행 예정이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인간 쪽 스킨들이랑 나머지 컨텐츠 쪽을 좋아해 주시는 유저분들이 많아서 네.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비 쪽을 저희가 신경을 못 쓸 때가 좀 있어요. 네네. 유저분들이 원하신다면은
6월 중에는 좀비 액션들을 좀 추가할 수 있게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월 중에 추가한다고 꼭 약속하신 거죠? 어? 에셀님 괜찮나요? 어, 제가 그리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요. 아... 5200분이 보고 계신데 이 앞에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꼭 6월 중에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관심도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이 액션이 없는 좀비들에 대해서 6월 중에 꼭 추가해준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이제 추가가 안 된다면 저 말고 록바님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캠빌님의 질문이십니다. 보통 스킨 하나를 만드시는데 작업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꽤 민감한 또 질문이긴 한데요. 네. 글쎄요. 보통 이게 얼마나 걸린다고 평균을 내기에는 작업마다 좀 천차만별인 부분이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네. 얼마나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좀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혹시 최근에 출시했던 어썸 컬렉션 이세비는 다들 잘 아시나요? 네,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어썸 컬렉션 이세비는. 네, 이제 잊혀진 검사 이세빈의 컨셉은 원화팀의 제안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그 현대풍 동양 판타지 컨셉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너무 매력적이라서 저희 그래픽팀 작업자분들께 한번 컨셉 시안을 잡아봐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네네. 풀어낸 시안들을 모아다 보니까 엄청 많은 리소스들이 좀 나왔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많은 시안들을 가지고 그래픽팀에서 우리 유저분들은 어떤 형태 또는 어떤 소재들을 더 좋아해줄지 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서 시간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소재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정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면에 이번에 출시하게 된 꼬마공룡 은마루는 도트팀의 좀 제안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건 이제 애니메이터가 소환하는 마루사우루스를 기반으로 어린 시절에 은마루가 혹시 용땡땡 아니면은 고땡땡이 나오는 만화 영화를 좋아했다는 설정은 어떤가 제안을 해주셔서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라서 그걸로 바로 작업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컨셉에 따라 또 이 스킨을 만드는데 작업 기간이 달라진다 이렇게 다들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또 가보도록 할까요? 럼냥님의 질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스킨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또 이제 방금 또 스킨 이야기도 나왔는데 혹시 또 유저분들께 새로운 스킨이 어떤 게 나올지 힌트 주실 게 있나? 있을까요, 오빠님? 네, 있습니다.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동화 쪽을 좀 각색해서 새롭게 만든 동화. 네. 동화라고 하면 이제 다들 아는 뭐 백설공주라던가 뭐 피터팬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인어공주? 이런 건 이제 좀 비밀로 가져가도록 하고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저분들에게 비밀인 스킨.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6월 중에 혹시 출시를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이것도 6월 중에? 6월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 간담회가 이제 무리한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그 낭패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만해, 로빠. 제 몸 한 몸 좀 불살라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록바님이 이제 좀비 액션에 이어 6월에 이제 동화 스킨까지 여러분들께 선보인다고 하시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로 록바님에게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죠. 렌셜님의 질문이십니다. 스케이터 같은 차징류 역할군 디비전에 나오는 캐릭터죠. 내가 차징이 완료됐다는 것에 대한 가시성이 돋보이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이터가 이제 스트맨 이런 역할분들이 차징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어떤 표가 표시되긴 하지만 이제 너무 이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잘 보이게 만들어 주실 수 있냐 이런 질문인 것 같네요. 네, 상당히 좋은 의견 같아요. 저도 공감이 좀 많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 큰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징류 스킬을 가지고 있는 역할군들에게 공통적인 뭔가 차징 이펙트들을 붙여보는 건 어떤지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역할군들에 대해서 또 공통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펙트들을 붙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스케이터나 히트맨 같은 차징류 역할분들의 이제 가시성이 개선이 된다면 여러분들 좀 플레이 하시는데 더 나아지게끔. 혹시 이것도 6월까지 하시려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좀 기한을 정해두면은 제가 힘들 것 같아서. 네, 이것까지는 록바님이 이제 6월 중에 늘이라고 하시니까 네, 여러분들께 네, 늦지 않게 또 제공할 수 있도록 록바님이랑 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록바님과의 Q&A였고요. 다음은